즐거움 가득 STV 채널. 채널 택입니다. 오늘도 산을 왔어요. 오늘은 양주에 있는 불곡산으로 왔는데 오늘은 해먹치고 쉬었다 가는 산행을 할 겁니다. 제가 발목이 좀 안 좋아서 재활 훈련차 왔습니다. 친구가 부르네요. 예, 같이 따라오시죠. 감사합니다. 코로나로 양주시청 주차장을 통제하네요. 양주시청 주차장에서 출발합니다. 산행의 첫발부터 계단입니다. 까지 2.7km 구간입니다. 왜 산악회에서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. 올바른 산악회라면 산을 더욱더 보존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요. 길잡이용 리본이 산악회 광고 형식으로 쓰이고 있어 안타깝습니다. 우리 최소 한도라도 지킬 건 지킵시다. 다 수고하고 산행을 다시 시작합니다. 정상까지 숲길로 이어집니다. 요즘 녹음이 하루가 다르게 짙어집니다. 불곡산 정상인 상봉이 보이기 시작합니다. 가 잔뜩 흐려서 도봉산 수락산이 안 보이네요. 계속 오르고 오릅니다. 이정표를 지나면 번지없는 불곡산 주막이 나옵니다.
정상 앞 칼바위를 지납니다. 인꺽정봉과 아관흥선이 조망됩니다. 샘내 아산길에 골동품 이정표가 있네요. 개미집도 보입니다. 편안한 하산길입니다. 점심도 먹고 오침도 하려고 해먹침낭을 설치합니다. 해먹 백패킹 시 배낭을 걸고 타포를 치면 아늑합니다. 요즘 같은 시기에 피톤치드 가득한 소나무 숲에서 힐링합니다. 바람은 좀 불었으나 따뜻한 오침을 즐겼습니다. 아니온 듯 깨끗이 정리하고 하산합니다. 오늘도 안전하게 산행했습니다. 시청 감사합니다. 다음 산행에서 만나요.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부탁드려요.